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아, 이 피부 안 좋은 것 좀 봐.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유튜버로 성공하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로 피부 박피 수술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가 좀 일단 뒤로 가고.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했다가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수도거든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 에어아시아가 말레이시아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이제 공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칼리아 1, 칼리아 2가 있는데 칼리아 2엔 전부 다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다 그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 왜 에어아시아 비행기만 다 이쪽으로 떨어지지? 이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레이시아 거라가지고 약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칼리아 2에 내려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이렇게 딱 하러 가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미그레이션 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뭐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린 게 제가 묵었던 숙소가 있거든요. 더 배드 KLCC라고 되게 괜찮았어요, 숙소가.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3개월 풀로 살았는데 아, 자꾸 역류성 식도염 너무 심하네. 여러분 술 많이 먹지 마세요. 너무 힘드네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워홀 같은 거죠. 워홀로 이제 호주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도 사람들도 이제 워홀 같은 형식으로 말레이시아를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보통 하는 업무들은 이제 뭐 잡일이나 허드렛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하나 다른 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가거든요. 유러피언 애들도 거기 이제 워홀하러 가요. 이제 젊은 애들이.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인도 사람은 사실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 가는 인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몇 명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카스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 보면 이번 대통령도 보면 이제 인도 대통령 보면 코빈드였나? 그 사람도 이제 진짜 완전 하층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도도 많이 변하고 이제 계급이란 게 이게 많이 희석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었던 게 그 아까 제가 먹었던 숙소에서 인도 애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얘 행동을 봐도 얘 신분이 대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보통 애들 다 청소를 해요. 인도 애들이 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데 청소하면 이제 내가 옆에서 뭐 컴퓨터를 하든 뭐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어떤 애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도 이렇게 소리 딱 들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딱 잡고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 저 왜 저러지? 맨 처음에 의아했는데 나중에 애들끼리 모여서도 보니까 그 인도 애들끼리 모여있는 가운데에서도 걔가 약간 이제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걸 좀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그 공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게. 나중에 이제 가간이라는 친구랑 되게 얘기하면서 많이 듣게 된 건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다고 사람이 똑같아. 굳이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급이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아있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그 카스트 제도 계급이란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그 인도는 이제 힌두를 믿잖아요. 힌두였나? 그래서 시바신을 섬기는데 시바신의 머리에서 나온 게 이제 그 높은 쪽 이제 뭐 브라만 아 브라움이래 씨.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나 아마 가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맨 밑에 있는 노예가 수드라 발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언터처블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그 시바신이 인간들 다 만들고 똥을 쌌대. 그래서 그 똥에서 태어난 게 불가촉 천민이래 그래갖고 뭐 시발 이 땅에 다 있나 싶은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애들이 행동을 보면 그게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행동들이 있고 그 안에 계급들이 있더라고. 보면서 야 애들 왜 저러냐. 나도 보면 짜증이 나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그건 걔들만의 문화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카스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 똑같이 보진 않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옛날에 꿈에서 지드래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지드래곤 저보다 한참 동생이. 근데 내가 얼마나 굽신했는지 아, 예, 그렇습니까? 내가 지드래곤이 에, 형 그냥 말 편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러면서 내가 지드래곤한테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거야. 그렇게 굽신굽신거리고 그 다음에 꿈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일어나자마자 아, 다음에 바로 로또 샀지 내가. 근데 아, 로또 연예인한 꿈 되게 좋은 꿈이라는데 이제 로또 안 되더라고. 그 인도 여행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행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거진 다 한 번씩 인도는 그 거쳐가는 관문 같은 거거든요.
뭐 태국의 카오산로드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인도 여행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객 자체는 약간 끝판왕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지 다니엘한테. 야 인도 어때? 그래서 다니엘은 인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한 거.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옆에 또 크리스라는 애가 있어. 걔는 영국애야. 영국애인데 요즘 걔는 어떠냐 하니까 man, not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는 요즘. 인도 여행만큼 진짜 호불호가 진짜 극단적으로 갈린 여행이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인도 여행이 내가 좋다 말한 애랑 나쁜 애랑 말한 애랑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갈리는 게 나쁘게 말한 애들은 전부 다 거기서 털린 애들이야. 어떤 식으로든 털린 애들이고 좋게 말한 애들은 뭐 타지마할이든 아니면 골든 템플이든 유명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영험함을 느끼고 온 애들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2개월 이제 돌았잖아요. 이게 동남아만 이제 거의 다 돌고 다음에 이제 나가면 그때 이제 치앙마이 들렸다가, 치앙마이를 제가 태국 3개월 살면서 아직 안 가가지고, 치앙마이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팔 넘어가고, 히말라야. 남자라면 히말라야 아니겠습니까? 히말라야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기 싫지만, 그래도 인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코스기 때문에, 인도로 갈 예정인데, 인도 여행에 대해서는 진짜 그 옛날에 그 한비에 씨라고 뭐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인가 막 공무원이 꿈이라고 말했다고 이게 싸대기 때렸다는 그 이상한 아줌마 있는데 그 아줌마가 쓴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헌 전부 구라 공갈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뭐 테러리스트와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거 나도 들어봤는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뭔가 배낭여행에 대해서 뭔가 로망을 굉장히 심어줬더라고. 그래서 한참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제 친구 중에 여자애들이 전부 다 배낭여행 인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야 그딴 소리를 너 뒤진다고 가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인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fucking dangerous한 곳이기 때문에 인도는 진짜 여자는 진짜 혼자 하면 진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혼자 가지 말고 남자인 나도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좀 무서워. 사실 난 동남아도 가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밤에 돌아다니면 진짜 무서워. 조명도 없고 깜깜해. 그리고 현지 사람들도 밤에 잘안 움직여요. 지들도 무서워서. 그런 곳이에요. 일단 동남아만 가더라도. 근데 동남아랑 인도는 거의 그 레벨우가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인도 여행 뭐 환상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 나는 이제 언젠간 가겠지만 내가 안 봐도 뻔한 게 거기 가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카메라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젠 유튜브를 하니까. 근데도 여기는 fucking dangerous한 곳이에요. 분명히 100%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가실 거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갖고 그게 가면 될것 같아요. 그 언더도그 말하고 하죠. 언더도그 말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들은 착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되게 사악하고 이럴 거라 약간 이런 선입견이 선입견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 뭐 그러잖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순박해 보이잖아. 되게 착할 것 같고. 실제로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못 사는 나라죠. 못 사는 나라인데 근데 캄보디아는 진짜 사람들이 착해. 진짜 착하거든요. 나도 깜짝 놀랐어. 너무 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크메르인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순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추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데 언더도그 말하는 건 보통 이제 거꾸로 적용이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약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착한 게 아니라 더 악합니다. 더 악하고 부자일수록 되게 악할 것 같지만 더 착해. 진짜로 그래요. 네. 일단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뭘 봤냐면 쟤는 이제 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많지도 않은데 보통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데 5명 조금 넘는구나 이제. 뭐 이제 그 친구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울려왔지만 지금 결국엔 다 만나거든 지금 우리끼리. 그러면 누군가 봤을 때내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예요. 2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게 이상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뭔가 그 오래된 친구들을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얘네들만 만나고 내 시간들을 얘네들한테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외래 많은 사람을 만나보죠. 많은 사람 만나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친구랑 대학교 친구랑 보면 뭐가 다르냐면 대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진 삶의 소득 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거진 거기서 거기에 대학교 친구. 근데 어렸을 때 친구를 보면 진짜 소득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아씨, 영유 소식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보면
이게 크면 다 진짜 그 성공한 척도가 너무 달라요. 대학교 친구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제 20년 동안 관찰을 해왔잖아. 그러면 나도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조금 찌질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 같은 애는 난 옛날부터 약간 좀 병신 같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도 약간 좀 병신 같잖아. 그래서 병신 같은 놈은 꾸준하게 병신 같은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크면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언제 변하냐면 사회생활하고 결혼을 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왜 변하냐면 어렸을 때 좀 약간 좀 찌질한 애들도 크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이 좀 제 친구도 좀 잘 풀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되게 찌질했던 애들인데 크면서 좀 괜찮아진 애들이 많아요. 말하면서 야 이거 됐어. 너 욕까지 왔는데 내가 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대인배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말 그대로 사는 게 좀 힘들고 팍팍해지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어릴 때 진짜 멋있고 대인비 같은 애들도 뭔가 좀 움츠려들어요, 애가. 약간 움츠려들어.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더도그라는 게 당연히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이 내가 아까 말한 의도가 가난한 사람이 나쁜 경우가 많다.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니까요. 실제로 사람이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되는데 사는 게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지자 그럼 사람이 약간 이렇게 쪼들리며 타이트해지면 그렇게 거기에 맞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유가 좀 있고 그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뭐 곳간도 좀 풀고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인도 사람들 좀 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인도를 되게 예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도에서 받았던 그런 뭔가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인도 애들이랑 좀 많이 어울렸잖아요. 이제 3개월 동안 만데 이제 아 역시 언더도그마는 틀린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이제 확정이 됐던 게 이제 그 나중에 그 인도 애들 가간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사진을 올려주고 싶은데 얘는 가간은 나한테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사진은 내가 안 올릴게. 그 친구가 나중엔 저한테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통화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랑 진짜 대가족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사실 내가 근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때 거절을 못했냐면 제가 그날 이제 쿠알라룸푸르 갔다가 그 마리나 식스티라 56이었나? 마리나 56이었나? 그 약간 되게 비싸고 유명한 그 라운지 바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혼자서 술을 진탕 먹고 왔거든. 뭐 말했지만 제가 양주 먹어서 폼 잡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날 또 거기서도 돈을 엄청 쓰고 이제 양주 먹고 이렇게 내 숙소에 와서 내가 바닥에 토를 존나 했대. 존나 했어, 내가 그거를. 바닥에 얼마나 인사불성 내가 바닥에 토를 했고, 그 옆에 있던 이제 내 친구 이제 다니엘 걔가 이제, 야, 너 괜찮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 옷 다 벗기고 이제 샤워 시켜주고, 그리고 재웠는데, 그날 이제 내가 바닥 토한 걸 가간이 다 치웠단 말이야. 다 치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막 바닥에 토해놓은 걸 치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가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토한 게 있고 얘가 치운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아 그래 됐다 그러니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거 됐고 이제 그 당시 몇 백 링킷이었더라.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만천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그 정도 빌려주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뭐 애초에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도 동거래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뭐 근데 뭐 살다 보면 동거래 할 때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관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냥 돈을 줬어 걔한테 주면서 아니야 이거 됐어 이건 너 가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걔는 끝까지 아니야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갚을게 월급 내라 꼭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관이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언젠간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예요. 아버지랑 물어봤던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한 달도 안 됐어. 한국 와서 전 아버지랑 이게 같이 이렇게 술 같은 거 자주 먹으러 가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는데 그냥 저 혼자 술 먹고 아빠랑 얘기를 해요. 내가 여행을 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20대 때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애들 만난 것 같아. 분명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지만 그 이상한 사람의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미쳐가는 걸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뭐 먹으면서 그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해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구교심이라는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그 아저씨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멋진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안 그럴 거라 착각하지 마.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지는 법이야. 풍경이 올라가서 달라지는 법도 있는데 풍경이 낮아져서 달라지는 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열심히 빡시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지구 평화 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부터 잘 살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